그 판점 알리게 될 때 그 스플릿으로 나올 때 네 표정이 약간 걱정 표정이었어. 그건 어떤 생각 뭐 생각하고 있었나? 우선 세다 김성호 사장님과 CM워터스 김용훈 대표님, 김준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.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운동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스플릿 저번 시합 때 스플릿 판정 때문에 미끄러졌잖아요. 저도 그때 이기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져서 이번에도 제가 다 좀 타격도 그렇고 뭐 그라운드도 그렇고 제가 다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해서 3대 0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플릿이 돼서 저번 시합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올라와서 뭐지 이건 또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? What do you think? I thought you did as well. 맞다고 스플릿이 아니라고. 3대0? 3-0? Like judge's decision? I don't know about the 3-0, but I definitely gave you the three judges. 솔직히. So I gave him two. I was gonna say I gave him two rounds to one. 2라운드 이기고 1라운드 하나 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. 3대0이에요 그럼? 저지로 보면 3대0. 드디어 브래드 타바레스하고 싸웠어요. 지난번 취소하고 이번에 또 준비하고 또 최종 패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? 드디어 싸웠으니까. 뭔가 방학 동안 숙제 안 하다 갑자기 밀려서 숙제한 기분. 이번에 작전 뭐였습니까? 잽 카운터 그리고 클린치에서 레슬링. 딱 세 개 정확하게 먹혀들어. Jabs, countering his jab and wrestling from the clinch. 그 1라운드 어느 때 갑자기 너 타격 자신이 올라왔어. 얼마나 올라왔냐면 자신이 올랐다기보다는 1라운드 때 솔직히 좀 멍 때리다가 원투 맞고 제가 한번 떨어졌잖아요. 근데 그게 데미지 있는 다운은 아니었는데 그거 이후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좀 집중을 확 할 수 있었어요. 그때 이후로 집중이 확 들어갔어요. 라이트바레스의 미들급에서 최단 많이 시합되었어. 그 경험을 상대하고 붙일 때 그 경험을 느낄 수 있었나? 예. 느낄 중간 2라운드 때 분명히 바디가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브래든 타바레스가 쉣 이랬어요. 근데 그 또 제가 이제 타이밍을 들어갈까 봐 얘가 바디 숨기고 바로 클린치를 하더라고요. 그때 느꼈어요. 아, 예. 데미지가 있는데 바로 타격을 못 하게 클린치를 하는구나. 오늘은 이내 나올 겁니까? 파이브 가이즈 갑니까? 삼겹살에 김치 슉슉 해 가지고 먹어야죠. 예, 안녕하세요. 박주호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그 시합 때 계속 이렇게 모습 봤는데 그 상대한테 타격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슉슉 저으면서 네. 약간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. 그 약간 좀 심리전의 일환이었나요? 아니면 감독님께서 시합 들어가기 전에 타바레스는 정말 영리한 선수다. 절대 술을 익히지 말고 제가 좀 말린다 싶으면은 웃거나 약간 좀 별거 아니다라는 제스처를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. 근데 그걸 계속 했거든요. 근데 타바레스 선수가 더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 많이 먹힌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약간 많이 먹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 심리전을 쳤어요. 그 딱 3라운드 종이 땡 치자마자 탈춤을 추셨는데 예. 준비됐던 세레모니인가요?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어요. 아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 저절로 춤사위가 나오신 거구나. 봉산 탈춤. 근데 언제쯤 아 이 경기 이겼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? 언제쯤? 뭐 그라운드 가자마자 확신했어요. 얘는 절대 제 그라운드에서 못 받아낸다. 전 자신 있거든요. 제가 상위 그라운드에 있을 때 누구든 압박할 수 있어요. 넘기는 게 문제지 넘어가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어요. 그 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전에 이제 그 7월 경기 준비할 때 한 인터뷰 중에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. 오늘 시합으로 또 좀 본인의 어떤 그 파이터에 대한 열정이 좀 새롭게 불타오르는 계기가 됐을까요? 불타오르면 안 돼요. 저는 항상 이 마음의 이 화를 참고 저는 항상 좀 냉정하게 게임을 해야지만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좀 냉정하게 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Thank you. See you next time.